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논설위원이 내년 4월 10일 총선거는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아니다.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중간평가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임투표다. 국회 과반수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윤석열 정권은 2년 만에 비로소 실질상의 정권교체를 달성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기면 윤 정권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존재하기조차 힘들게 된다. 그리고 정치는 이재명의 시계대로 흘러간다 라면서 따라서 국민 각자는 우리 지역의 대표로 어느 사람이 더 적절한가를 판가름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가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여기서 윤석열 정부의 존재의 가치는 끝났다고 보는지 그 대안으로 이재명 체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내가 던지는 한 표가 대통령과 정부와 여야의 향배를 통해 나라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한 표의 날이 정확히 4개월 20일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년 총선을 제2의 대선 구도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최근에 모든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30%대 초중반에서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나라를 팔아도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는 내년 총선에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을 판단한 조선일보가 이 불리한 총선판을 흔들기에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다시 각을 맞추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본 청학 의원 이렇게 한마디로 후려칩니다. 이건 민주주의야 이 멍청아 라고 말입니다. 알아 들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최강욱 전 의원의 이 암컷 발언을 비하 발언이라며 선동질한 조중동의 프레임에 결국에는 정치권이 반응을 보였고 급기야는 이재명 대표까지 나섰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분명하게 최강욱 의원은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발언을 조중동이 선동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선동에 딱 민주당이 갇힌 모양새를 보며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의 요체는 국민 자체다. 국민의 공복인 정치인은 언제나 겸허하게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한다. 공복이 주인을 어떻게 섬기는지는 그의 언행과 태도에서 알 수 있다.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면서 어찌 주인을 존중할 수 있겠냐? 태도가 본질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정치인에게 말 한마디는 천근의 무게를 지녔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늘 진중하고 세심해야 한다. 언행은 언제나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하고 또 그렇게 평가된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암컷 발언이나 김용민 의원의 윤석열 탄핵 발언 등에 대해서 사실상 경고장을 날린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도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정말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단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최소한의 잡음이라도 없어야 한다. 그래서 총선에서 대승을 해야 윤석열 심판할 수 있다. 우리는 그걸 목표로 두고 최대한 속에 있는 것 감추고 자제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중동의 프레임인 걸 알면서도 당당하지 못하고 왜 늘 몸을 낮춰야 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분노가 한계에 다다라 연일 아스팔트 거리에 나가 탄핵을 부르짖는데 왜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들에게 자꾸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인가. 수박들의 내부 총질에는 통합과 단합을 외치면서 왜 지지자들의 항의에는 자제만을 요구하는 것인가. 아스팔트 위에서 탄핵을 외치는 것도 국민이고 수박 의원들에게 항의 시위를 하는 것도 국민인데 왜 그 국민의 목소리에는
잠재우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잘잘못은 따질 수 있고 경고도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혼을 내려거든 형평성은 갖춰야죠. 지금 민주당 수밖에들 방송에 나가서 탈당을 한다는 등 신당에 간다는 등 민주당을 폄하하는 발언 서슴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해야죠. 나갈 때 나가더라도 흙탕물 일으키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튼 이재명 대표를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1인이지만 정치고관여층도 국민이라는 것은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연일 탈당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이상민의 이빨 터는 소리에 전용기 의원이 나섰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민 의원께 드리는 고언 21세기 껍빛단 리가 되시려는 겁니까? 라는 제목 하에 껍빛단 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현대소설이 있다. 일제시대에는 철저한 황국시민으로 광복 직후에는 충실한 친소련파 인사로 일사후퇴 이후에는 다시 친미국파로 자유자재로 변진한 의사 이인국의 이야기다. 이상민 의원께서 2004년 열린우리당에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2008년 선거에서 공천에 탈락하자 보수 정당에서 공천받고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고선 성향이 안 맞다며 다시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넘어왔다. 이후로 민주당에서 세 차례의 기회를 더 받고는 의원직 유지했다. 그렇게 5선 의원이 됐다. 그런데 또다시 국민의힘이 환영하면 가겠다고 한다. 심지어 수차례 하신 인터뷰를 보면 공천 주면 가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결국 기회주의 정치를 보는 것 같아 후배 정치인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이제 후배들에게 무엇을 배우라 말할 수 있겠냐. 자고로 5선 국회의원이면 20년 이상 정치했고 원로이자 국가의 어른으로 무게감과 그 책임감을 갖는 게 당연하다. 그게 지금껏 민주당원인 이상민 의원님께 기회를 준 국민들에게 마땅한 도리를 했어야 한다. 대체 무슨 염치로 또다시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다. 심지어 최근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선당 후사를 요구해 왔다.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대체 당을 위해 어떤 책임과 무게를 짊어져 오셨습니까? 특유의 소신과 쓴소리는 그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기 위해 탈당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합리화하려는 큰 그림이었을 뿐입니까? 더 이상 떳떳한 선배가 되어달라는 말씀 못 드리겠다. 당 내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 때문이다. 기회를 찾았다라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니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민주당을 매개로 당내 정치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시기 부탁드린다. 헤어질 결심을 굳히신 거라면 그냥 조용히 떠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아주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렇게 이상민을 직격하는 의원들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재명 대표 지키고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윤석열 탄핵론이 불거지자 위기에 몰린 국힘당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국회 해산권 대응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가 형성이 되면 사실상 윤석열은 식물 대통령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카드를 만지는 그런 모양새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동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회유하려고 도입한 의원, 장관 겸직 제도는 그대로 뒀다. 국회가 자기네 불리한 건 없애고 권한만 늘려왔다. 국회가 무고한 사람을 탄핵하면 책임은 누가 지냐?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입을 털었고 조경태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라는 것이 국민의 뜻에 준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국회는 역사상 가장 부패했다. 이런 국회라면 앞으로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국회 해산권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죠. 여튼 국힘당이 저런 카드까지 꺼내들고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은 내년 총선 가망 없다는 걸 지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국회 해산이 빠른지 아니면 윤석열 심판이 빠른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